본 영상은 이제 왕십리 제일곱창으로부터 광고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에이전시에서 일을 받아서 하게 된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신 곳입니다. 회사를 통하지 않고 광고가 진행될 경우에는 저는 이제 미리 음식을 먹어보고 테스팅을 하고 제품의 품질이나 원산지 등등을 따져보고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을 만한 맛이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일 경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저번 주에 제가 테스팅을 해보고 난 뒤로 무조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왕십리 제일곱창이라고 이제 서울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아실 거예요. 이미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었던 맛집입니다. 1시간 이상 줄 서서 먹을 수 있었던 곳인데 고메뉴 고방식 그대로 밀키트로 만들어내셨다고 합니다. 이제는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도 이 맛집 곱창집을 먹어볼 수 있는 거죠. 이 밀키트 이 구성 그대로 제가 더보기 란에다가 삽입을 시켜드릴 거고 양긴머리를 제외하고 전부 다 한우입니다. 한우. 이게 고기가 익히기 전 상태를 보면 1kg 정도가 되는데 야채, 이 대파김치, 그 다음에 소스, 라면사리 등등등 거기에 곱창이 소량 들어간 전골까지 이 전메뉴 구성 다 해서 5만 원이 안 됩니다. 가게에서 직접 사 먹었을 때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. 소스도 이렇게 밀봉이 돼 있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주에 이미 먹어봐서 이미 이 맛을 알지. 아, 진짜 고소하다. 이 소스랑 궁합이 와 비린맛 하나고 완전 오리지널 고소한 맛만 있어요. 아, 아 염통. 곱창. 곱창이 여러분들 작은 끝부위나 중간 부분 모두 다 곱이 꽉 차 있어요. 곱창 맛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아, 집에서 이 정도 퀄리티? 맛집 음식을 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네요. 이건 양긴머리. 양념 간이 되게 잘 돼 있어. 양념이 짜지 않고 살짝 들큰하면서 감칠맛이 싹 돌아요. 그러면 술안주로 진짜 좋더라고. 양대창 진짜 고소다. 곱창 곱이 진짜 고소해. 아, 맛있다. 감자 위에
와. 응. 양념이 돼 있어서 그런가? 완전 맛있어. 와. 이게 굉장히 기름지잖아요. 제가 느끼한 거 진짜 못 먹거든요. 이렇게 기름져서 난 느끼할까봐 걱정했는데, 속에서 니글거리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나. 맛있다. 내장류가 이쯤 먹으면 니글거리거든. 우리가 지금 먹어야 될 게 많거든. 여기 사이드 메뉴로는 전골까지 있거든요. 그리고 곱창 먹을 때는 알잖아, 이 위에다가. 와, 난 이렇게 못 먹는데 원래. 곱창 느끼해서 진짜 이렇게 못 먹거든요. 밥 먹자. 국물 데펴오고 밥 볶아 올게요. 아, 볶는 게 아니라 여기다 볶을게. 다 넣으면 느끼하니까 곱창 다섯 개만. 요거는 따로 먹고. 여기에 요 소스를 싹. 이게 진정한 마무리 아니겠습니까? 곱창 기름 볶음밥. 술도 안 먹었는데 이거 해장이네 그냥. 아, 죽이네. 화면상에 얼굴이 빨간 게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난로를 바로 앞에 놔뒀거든요. 아, 뜨거워서 뻘개진 거 아닙니다. 진짜 최고다.
와, 진짜. 대창 이렇게 고소한 이물.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. 와, 밥을 좀 많이 넣고 내 맘대로 뭐 볶는다. 밥이 얼마가 있든 다 먹게 될 것 같아. 배부름을 못 느껴. 계속 들어가. 아, 진짜 꼬집다. 말간데 꼬집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진짜 곱창 먹고 볶음밥 안 해 먹으면 불법이야, 진짜. 아. 오늘 먹은 이 메뉴는 왕십리 제일곱창. 줄 서서 먹어야 했던 왕십리 제일곱창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밀키트로 드실 수 있으십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 왕십리 제일곱창 치시고 쇼핑탭 누르시면 스마트 스토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해서 드실 수 있으십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뿅!